아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장은 그래도 다행히 상승으로 잘 마무리됐어요. 코스피 다행히 올라가지고 0.85% 올라서 3087에 좋은 흐름을 마무리했습니다. 그래도 오랜만에 올라가지고 좀 기분은 좀 좋은 편이죠. 보니까 코스피도 이제 외국인들이 한 5600억 정도 샀고요. 개인이 많이 팔았어요. 한 4080억 정도. 그 기관이 한16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좀 올랐고요.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한1% 정도 올랐어요. 막판에 좀 올라가지고 개인이 한1,400 팔고 외국인이 한1,300 정도 사고요. 기관이 160억 정도 샀습니다. 모처럼 상승 빨간불 볼수 있었네요. 그리고 우리의 삼성전자가 그래도 막판에 뒷심을 좀 가진 것 같아요. 그래서 무려 1,500원이나 올랐습니다. 1,500원 상승해가지고 82,900원. 저는 한 83,000원까지 갔지 않겠나 했는데 그래도 한 100원 정도 모자랐습니다. 그래서 1.84% 아주 드문 그런 현상이었죠. 1.8% 상승을 보여줬고요. 이때 마침 보니까 역시 개인이 팔아야 돼요. 개인이 팔아야지 오르는 것 같습니다. 삼전은 424만 주 팔았고요. 외국인이 360만 주 정도 샀어요. 기관이 57만 주, 프로그램 220만 주, 금융투자 28만 주를 샀고요. 보험 샀고, 투신 15만 주, 사모펀드 22만 주, 은행 1200 주, 기타금융 한1200주 샀습니다. 연기금의 감소세가 좀 많이 줄었어요. 연기가 한 10만 주밖에 매도를 안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약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참 아이러니하죠? 그리고 삼성전자 오선주도 한 무려 500원이나 올랐습니다. 좀 아쉽더라고요. 한 74,000원까지 갔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좀 힘이 많이 딸리는 것 같았습니다. 개인이 한 22만 주 샀고요. 외국인이 28만 주 매도를 했고요. 기관 49,000주 샀습니다. 금융투자도 3만 주 매수했고 투신이 한 4,400주 매수를 했네요. 연기금이 15,000주 샀어요. 특이하게 우선주는 연기금이 샀다는 거. 그리고 기타금융 7,000주 이렇게 사가지고 무려 500원이나 올라서 0.68% 상승한 삼성전자 우선주 73,500원에 종가를 졌습니다. 이렇듯 4월 1일은 그래도 나름대로 보기 좋았습니다. 상승이 그 힘을 오늘도 느꼈고 왠지 잘 풀리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봐요.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더 오를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생각들이 하는데 그래도 오늘 대체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. 보니까 그 배터리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많이 올랐고, 그래도 보기 좋은 모습을 오늘 좀 많이 연출을 했습니다. 이제 문제는 내일이죠.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 어떤 또 퍼포먼스를 보일지는 상당히 기대가 돼요. 일단 여러분들 보니까 오늘 뭐또 혹시나 또 동시호가로 내릴까봐 다들 뭐좀 긴장하는 기대를 했을 수도 있어요. 어제 하도 동시호가에서 당해가지고 한 5,600원 빠져가지고 했는데 오늘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. 마침 그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사줘가지고 그렇게 오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일단은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오늘 또 보니까 TSMC가 그 대만에 또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또 난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조금 안 좋습니다. 제가 볼 때는. 하여튼 안 좋으니까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삼성전자도 뭐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면에서 한번 살펴보고 이따 오후 저녁 시간에 한번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천만전자였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